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기환 대비 우크라 지원안 쏟아내는 G7과 나토라는 기사입니다. 아, 지원 동력 약화 우려. 트럼프로부터 서방 생명선 보호 목적. 바이든 빡빡한 일정 소화며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 거듭 강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서방에 잇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봄철부터 거센 공세에 나서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까지 다시 위험에 처하자 서방이 다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의 승리에 재집권할 경우를 예상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뭐 공공연하게 트럼프가 자기는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는 자기들끼리 이제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식에 더 많은 그거 지원을 지금 약속한 것 같아요. 13일 현재 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였다. G7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약 68조 5천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자기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동결되어 있는 재산이네요. G7 회원국 유럽연합 EU 호주 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외환 2820억 달러 약 375조 원의 이자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EU는 자체적으로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발생한 연간 약 30억 유로 약 4조 4천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냥 멀쩡히 있는 것을 러시아가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안을 내는 것 같아요. 그 공격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그런 대한 해석이 맞습니다. 그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같이 존재한다. 미국은 애초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부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된 유럽 국가들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어. 이에 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동결 자산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그 돈을 없애버리면 다음에 이제 소송 걸면 힘들어지니까 자국은행에 러시아 그 석유값들이 다 이제 있죠. 우리 한국도 한번 석유값을 러시아가 달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다른 걸로 뭐 다른 석유를 가져오고 그 돈을 줬든지 여튼 그런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인질을 갖다가 석방하는 그런 미국도 이득을 봤죠.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다른 것 제품으로 가져오고 또 러시아는 미국 포로를 또 풀어주고 이런 전략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토와 G7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자신이 재임될 경우 나토 회원 탈퇴를 표명한 것과 함께 유럽연합의 자기들 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적극적 자세로 참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7과 EU 유럽연합들이 그만큼 바이든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안보에 관심이 없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것을 대비한 G7과 나토의 움직임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 트럼프 기환 대비 우크라 지원안 쏟아내는 G7 나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